안녕하세요. 제이엘이 만든 도미노 카드 생활 마술 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10명이 함께 이 카드 마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생활 마술이기 때문에요. 제가 실제 해법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검은색 구성은 10개 세트 중에 하나의 세트를 뺀 겁니다. 그중에 검은색 판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스티커가 9개, 3, 4, 5, 6, 7, 8, 9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들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죠. 한번 같이 시간을 이 스티커를 붙이는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편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기억하세요. 그리고 밑에 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동일하게 밑에 쪽에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네개 맞죠? 자, 이번에 이쪽입니다. 이쪽 기억하세요. 이쪽. 자, 마술사 입장에서 왼쪽인데요. 왼쪽 가운데에다가 스티커가 9개니까 장문 붙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뗐다 다시 붙여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대로 돌린 다음에요. 그대로 돌렸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마술사 쪽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이제 두 개만 붙이면 됩니다. 가운데 정가운데 하나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밑에다 하나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스티커가 남게 됩니다. 자, 사이즈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민 끝에 만든 사이즈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저와 함께 마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왼손이죠. 왼손으로 이렇게 좀 가리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의 점을 가져왔어요.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볼까요? 뒤쪽에는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있네요. 하나. 근데 놀랍게도 제가 신호를 주면 점은 세 개로 늘어납니다. 하나, 둘, 세 개. 반대쪽도 놀랍게도 제가 신호를 주면 여섯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신호를 주면 한 개, 네 개. 감사합니다. 하고는 원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법을 공개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 네 개. 이렇게 가리게 되면 이쪽도 이렇게 돌려서 가리게 되면 하나. 자, 이렇게 다시 이제는 이쪽을 잡게 되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마치 세 개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잡고 돌리면 여섯 개처럼 보이게 되죠. 라고 하고 관객이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멋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가져간 것 중에 그 선물로 여러분이 주셔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것처럼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펜으로 그려서 만들어 보세요라고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 마술 도구 세트로 저희가 제이엘이 만든 도미노 카드 생활 마술 도구 세트였습니다.